저희 학생들이 어디 갔다. 어, 그러네. 어? 고등학생들 같은데. 네. 어, 되게.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예?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왜요? 괜찮아요? 어, 일로 잠깐만, 예. 아, 일단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310고등학교 화학공업과 3학년 김동준입니다. 박민석. 김채리. 유태환입니다. 태환고. 아, 그러면 같은 과 같은 반 친구들인가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네 분이 상당히 좀 친하신가 봐요. 네, 그냥, 친해. 네. 집 가는 방이 같아서 아~ 같이 가다가. 얘가 계속 이쪽으로 가기 싫다 했는데 저희가 가자 해가지고 네. 끌고 오고 있었어요. 아, 근데 왜 이쪽 길 되게 좋은데 왜 일로 오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아, 뭔가 오늘은 이쪽 길이 안 땡겨서 아, 안 오려고 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오늘 왜 이쪽 길로 가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쪽 길로 가게 돼서 혼자 가기 싫어서 애들한테 같이 가자. 아, 같이 가자. 아, 혹시 실례된 질문이지만 혹시 이 안에 또 혹시 약간의 그 미묘한 좀 썸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아, 그런 건 조금도 아니에요? 없나요? 조금도? 네. 네. 조금도 없어요. 아, 이게 등하굣길이라고 한다면 와,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떠세요? 좋은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때요? 집 갈 때는 조금 괜찮은데 올라올 때 조금 힘들어가지고 집 갈 때는 내리막길. 네. 아, 올라올 때는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이라. 지금 네 분은 그럼 그 공교롭게도 고3이시네요. 네. 네. 아, 고3이면 또 고민이 좀 한참 뭐 진로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좀 많을 텐데 어떠세요? 좀 그 각자? 막연해요. 뭐가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뭘 하고 싶어요? 우리 가르치고 싶어요. 아,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네네. 어,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 체육이요. 아, 체육? 아, 체육을? 네. 근데 왜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실기를 치러서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같이 배울 때는 친구지만 또 시험 볼 때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같은 대학을 쓰면은 이제. 혹시 민석 군은 어때요? 커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네. 어떤 가게를? 엄마가 하던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업을 물려받을 입장이시라. 좀 더 안정적이네요, 지금 여유롭고. 네. 실례가 안 되면 어머니가 어떤 가게를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족발하고 닭발. 아, 족발. 발은 다 하시네. 발 쪽에 또 관련된 사업을. 어때, 좀 잘 되시나요, 장사가? 네, 지금 잘 되다가. 네. 잘 되다가? 채리 씨는 어때요? 뭐 좀 고민 같은 게. 저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대학교에 가서 ROTC를 하고 싶어요. 어? 어? 아, 갑자기 또 ROTC를 왜? 아, 여군이 꿈이세요? 네. 아니 그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꿈이 군인이었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다가 부모님께서 다시 추천해 주셔서. 너의 꿈은 군인이었다. 아, 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네. 아,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전 쌍둥이고요. 여동생이 또 있어요. 아, 쌍둥이? 그럼 체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땐 다른데 모두 다 똑같아요. 어때, 동생 본 적 있어요? 저 말 걸 뻔했어요, 동생한테. 아, 진짜? 혹시 동생도 사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야, 진짜 너무 닮으셨다, 두 분이. 예. 혹시 체리한 그 쌍둥이라서 좀 약간 그 좋은 점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남한테 말 못할 비밀 같은 걸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나쁜 점은 같이 방 써서 불편해요. 나쁜 점만 안 물어봤는데 바로 얘기해. 바로. 아니 혹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좀 나가기 뭐 좀 그런 자리를 동생이 대신 간다든가. 그런 근데. 적 많아요. 많아요? 네. 어떤데?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건데 뭐 출석 체크를 하기로 했다가 네. 걸려서 혼났어요. 아, 걸렸어. 아, 근데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모를 줄 알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알아보셨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네. 너 체리지 그랬어요? 너 언니지라고 하셨어요. 아, 이제 태원 씨는 뭐 혹시? 지금 선생님이 한 군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면접을 본 상태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면접 잘 봤어요? 네, 합격을. 그럼 언제부터 취업에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여름방학 끝나고 한 9월부터 다시 먼저 이제 취업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요즘? 좀 떨리면서도 좀 돈 벌 생각에 신나는? 그럼 면접 볼 때 느낌이 왔어요? 이게 아, 이거 내가 붙겠다. 네, 그때 살짝 말이 술술 나와가지고. 아, 술술 나왔어요? 네. 무슨 질문 하셨는데 그렇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일단 1분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데 네. 한번 그러면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저 태환 군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태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활발하다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최대로 긴장한 상태였고. 지금 얼굴도 빨개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음 턴으로. 아, 일단 잠시 멈추고.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제 성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학생으로 조금 더 남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좀 성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네.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러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이게 화목해 보여가지고 저도 아.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맞다. 빨리. 그러니까 내가 알바를 하면서 늘상 가족을 보면 나도 빨리 결혼을 해서 저렇게 네.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고 싶다. 네. 아 세리 씨는 어때요? 저도 성인이 되고 싶어요. 아 왜요? MT 가보고 싶어요. 아 MT. 저는 그 4년을 갔잖아요, MT를. 아, MT를요? 예. 어, 왜 4년씩이나? 1학년을 4년 다녔거든요. 아, 저는 코미디 연기학과잖아요. 예. 딱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현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예. 저랑 동기거든요. 어. 딱 가서 서울이고 그쪽은 벌교. 예. 친해진 거예요. 어, 근데 뭔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누군가 모여들어서 친구가 된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문제죠? 아니요, 별거 아닌 건 좀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아, 조셉. 네네. 아, 오늘 재밌는데? 자,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또 그 실패를 이겨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 체리 씨, 그거 뭐 대답을 해요. 자, 자기소개 준비됐습니까? 네. 자기소개요? 네. 아, 아직 다음 턴? 네, 다음 턴. 아, 혹시 만약에 돌아간다면 몇 학년 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어, 왜요? 어. 저 그때 좀 살집도 없었고 이게 친구들이랑도 자주 축구. 아 좀 내가 지금보다 훨씬 야위였던 그때로. 네. 아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로. 아 왜요? 그때가 제일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네. 지금 그때 비교하면 지금 약간 어때요 지금은? 아 지금은 퇴물 됐어요. 퇴물. 어, 그때가 좀 좋았어요? 네, 그때가 좀. 아, 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보신 분 혹시 없으세요? 퀴즈 맞추면 아, 맞아요. 100만 원 주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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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제만 맞추면. 아, 한 문제. 100만 원 타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100만 원 타면 저기 앞에 있는 맥도날드 바로 달려갈 것 같아요. 가서? 맥도날드 가서 뭐 먹을 건데요? 햄버거 세트 두 개 시켜야죠. 음료 포함 세트로? 네네. 세트로? 친구들, 아니, 친구들 쫙 돌려요? 네. 어. 아니 지금 100만 원이 없으면 못 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아, 없으면 지금 빈털털이에요. 아, 지금 아, 못 가요, 형님.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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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분이 상의를 하시겠어요? 각자 하고 싶어 하시고. 예. 네.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시겠어요, 그럼요? 둘둘 어때, 둘둘? 아, 둘둘도 좋다. 둘둘. 둘둘? 둘둘? 어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좋습니다. 아, 우리 둘이 힘 합치자. 어, 이게 두 분이 어떻게 그 민석군도 입을 딱 닫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혼자 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우리 민석군이 먼저 해 보실래요? 먼저. 아, 일단 이게 두 명. 야, 너 먼저 해.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조금 전에 아니지 않았어요? 봉준호. 봉준호 감독님. 좋습니다. 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번역을 맡은 달시 파켓은 짜파구리와 이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1976년 정부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와 거주를 허용하면서 급속히 늘어난 주거 형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지하. 지하. 네.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반지하. 아, 반지하. 아, 세미 베이스먼트. 아, 아 반지하 하려다가 지하. 아, 반지하 했어. 지하 지하는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반지하? 네, 저는 반지하. 아, 이게 아깝다. 이게 만약에 아 태환 씨가 이거 뽑았으면 또 맞출 수도 있었어요. 아, 아쉽네. 너 골라. 네, 마음의 감동. 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때 원 플러스 원 큐브야. 외부의 자극을 받아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때 흔히 심금을 울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심금은
마음속에 있는 이 악기를 뜻하는 말로 무언가 감동했을 때 울리는 마음을 이 악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섯 줄의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이자 고구려의 음악가 왕산악이 만든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전통 현악기입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5, 4, 3, 2, 아무거나 더 말해. 1, 해금. 해금. 자, 정답은요? 검은 고입니다. 왕산악 검은 고. 알고 있었죠, 동중은? 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그러니까 네 명이 했으면 아, 이거 네 명이 했으면 머리를 맡았으면은 이거 반지라도 금방 맞췄을 텐데. 자, 동주 씨가 맞출 수도 있어요. 좋아요. 아~ 자, 동주 씨 마지막. 자, 아. 슛돌이로 하겠습니다. 슛돌이 좋습니다. 슛돌이. 스페인 발렌시아 소속인 이 선수는요. 2019 U-20 남자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나라라 슛돌이 출신의 이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5초의 시간 됩니다. 5 4 3 어? 이? 이강인이. 자, 이강인 선수. 정답은? 이강인. 정답!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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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한 승부사! 야! 축하드립니다! 야! 네? 최대한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뭐 친구들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아, 네. 아, 일단 거? 회식은 뭐 제대로 오늘 좀 하실 생각입니까? 고깃집이라도 있다면. 아, 아 우리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서. 세 분을 위해서. 자, 세 분을 위해서 저희가 네. 준비한 체리향도 하나 뽑아보세요. 태원 잘 뽑아라. 이거 카메라입니다. 아니, 색깔이 하나 다르게. 아, 오늘 저걸 뽑은 분이 두 분 계세요. 네. 어, 최신. 뭐예요? 최신 생선 모자입니다. 와, 생선 모자 최신. 아, 최신 생선 모자. 와, 네. 처음 봤어요. 아우, 최신. 저 이거 뭔가요? 이거 숭어예요, 뭐예요? 생선. 생선 좋아해요? 아. 예? 네? 아, 본인이 한번. 본인이 한번? 네. 오케이. 빼면 돼요. 예. 네. 오. 좋아요? 오, 좋아. 무선 청소. 우와! 오! 야, 생선도 기뻐하고 있어요. 생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 아, 예. 와.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제 민석군. 자, 민석군. 나왔어요? 자, 갈치 쿠션. 오. 되게 좋아요. 우와. 우와, 갈치 쿠션. 어, 징그러워. 어, 징그러워. 갈치 쿠션이. 어, 너무 징그러워. 우와, 좋았어요. 너무 구워져. 징그러워. 아. 예, 이거 지금, 예. 아,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또 저 전시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네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